당근 이파리로도 샐러드도 해 먹고, 그리고 또 뭐 말려서 파슬리처럼 쓴다고도 해요. 우와, 이 당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타민이 많아서 시력구에 좋다잖아요. 아, 이쁘다. 못생긴 것도 있고 이쁜 것도 있고. 오, 이거 제대로인데 대박. 섞어줘야 되는데 안 섞어줘갖고 한 무더기가 나왔네요. 오차. 오차. 이런 건 진짜 이쁘네요. 오샤. 오샤. 재밌네요. 수확하는 거 재밌어요. 오샤. 고랑이 엄청 짧고 씨앗을 한 봉지밖에 안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이런 애는 진짜 예쁘죠? 너무 많이 나요, 당근 단내가. 이걸로 겨울에 이제 사과 넣고 갈아서 먹을 겁니다. 아, 텃밭에서 당근 수확한 거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. 안되겠어요. 장갑을 꼈습니다.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기 때문에 손이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가서 안되겠어요. 당근을 다 잘랐습니다. 요런게 참 이쁘죠. 네, 뭐 갈라진 것도 있고 뭐. 그래도 수확하기는 쉽네요. 무를 뽑듯이 그냥 쑥쑥 잡아 뽑으면 되니까 고구마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얘는 사람처럼 생겼네요. 고구마 캐다가 이봐요. 당근 바로 옆구렁이 고구마인데 캐다가 내팽기쳤습니다. 못 크겠어요. 이런 것도 이쁘네요. 이런 거는, 이런 건 진짜 시장에서 파는 거랑 똑같네요. 아, 당근 끝을 자를 때는 이렇게 밑둥이 여분이 남게 이렇게 끝을 쌍둥 잘라버리면 안 된대요. 이렇게 밑에 여분이, 왜 월동 무도 보관하실 때 끝을 바짝 안 자르잖아요. 그거랑 똑같아요. 얘도 이렇게 여유 있게 잘라서 이제 바짝 말려야 돼요. 지금 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와가지고 다 축축해요. 물에서 건진 것 같아요. 금요일 날 아침에 저는 당근을 캐고 있습니다. 비가 그치고 해가 나길래 이번 주 일요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대요. 여기 파주는 아마 그날 3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는 것 같아요.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깔끔한 거. 이런 애들은 그냥 북북북북 씻어서 볶아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한 박스 나왔네요. 자, 한 박스 나오고 당근 한 박스 나왔는데 이 잎사귀는 이렇게 직접 처음 수확해 보니까 참 좋네요. 이렇게 실한 것도 몇 개 있어요.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고 너무 귀엽죠? 자, 이제 당근을 채반에 쏟아놨어요. 이제 물기가 조금 빠지면 저장고에다 들어갈 거예요. 이제 오늘 첫 수확했으니까 맛있는 사과랑 함께 갈아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런 건 진짜 좋다.
이거 한 바퀴 나올 거야. 근데 다 작아. 작아 별로. 이 정도면 최상급이지. 나 내년에 언니 고구마 안 심고 당근만 심을까봐. 아니 쑥쑥 뽑으니까 잘 뽑히던데. 당근은? 봄당근. 장에 내가 뽑아봐. 맛있는 주스가 완성됐습니다. 당근 주스. 얼음을 좀 쳤어요.